양성평 등 영상 보고 라이브 처음 왔네요. 오늘 파이팅. 수박 두 개는 저기 옆 대륙에 많던데. 어? 아프리카에? 아, 그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. 수련, 한갱, 소세범 내치고. 호막단양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내 마음에 백신은 내 마음. 호막단양. 응? 호막단양. 오케이, 나 느낀다. 다시. 다 한번 들어오세요. 자,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아니, 이게 다 왜 장사를? 아이고, 사랑해요, 빈야양이. 당신은 갓나 마음에 천점. 호막단양. 아니, 천점은 10만 원에다가. 새 몸종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? 안 되겠다. 기다려보세요.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. 어떤 삶을 사신 거니? 어머! 아! 아니 근데! 당신은 내 마음에 100점. 아니 근데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너무 해자 해자로워서 안 돼. 너무 해자로워요. 당신은 내 마음의 100점은 만원에다가 당신은 내 마음의 천점. 그 다음에 구독량이는 구독량이만 이렇게 해야지. 지금 너무 해자로워. 아, 구독 40개였다고요? 그러면 이제 당신은 내 마음의 100만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바로 박아야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둠냥이 빙빙빙빙빙빙빙빙빙. 아니 연두부의 모습이 허걱 고양이로 변했다. 안돼 멈춰. 올해 수염은 왜 없냐고요? 그려드릴까요?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나이 28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마! 377. 어머, 시험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닌데. 고맙다면 당신네만 됐죠. 누구야 너 이 자식. 고맙다냥. 예. 아니 근데 여러분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수염 있잖아요, 겁나 잘 그리는 거임. 그 되게 예쁘신 여캠분들이 고양이 수염 그린답시고 그리고 오시잖아. 약간 외모가 너프대셔. 그렸을 때 잘못 그리면 오히려 얼굴이 너프대. 제가 수염 석학박사인 게 이 수염 잘 보세요. 웃을 때도 수염이 유지가 돼요. 지금 수염이랑 이렇게 웃잖아. 그러면은 잘못 그리잖아요. 그럼 수염이 어떻게 되냐면요, 광대가 약간 이렇게 돼갖고 부각되는 그런 약간 좀 하얘탈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장인의 정신으로 수염학과를 졸업한 장인의 수염입니다. 히히히히히히히히. 똘키님! 아, 나 이분 알 것 같은데. 이분을 그 애니 그 마크를 내가 본 것 같은데. 아! 똘키님! 악녀님! 주레미! 아우 죄송합니다. 가나냥! 루다! 서세범! 블루걸! 뭐? 아, 서세범 씨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. 뭐? 블루걸은 누구야? 그래도 걸이었어 여러분. 파란 소녀. 다시 돌아온 장명소님 감사합니다. 아, 눈꽃님인가? 릴레터! 릴레터는 누군데? 아, 이거 누군지 알아. 서세봄. 뭐야. 내 블루걸 아닌데! 내 블루걸 돌려줘. 내 새로운 이름이었는데. 샘 스미스가 혹시 그 옷 되게 특이하게 입으시는 그분? 예술가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.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득도했습니다.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저래 보일 수도 있겠구나. 예고에 가서 그림을 배워온 것보다 거울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왔어요. 와, 수업 받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나가. 쟤 왜 저래? 선생님도 그냥 수업해. 너무 흔한 일이라.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가. 옥상에 그냥 가 있었대. 그냥 혹시 뭔가 힘든 일이 있니? 아니래. 경치가 너무 예뻤대.
그런 애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그림을 잘 그려요. 진짜 잘 그리는 애들은요 그냥 선을 그렸는데 뭔가 특힘 있는데? 이런다니까 진짜로? 그냥 이게 거짓말 같죠? 진짜예요. 우리는 그냥 찍 그으면은 뭐 어쩌라고 이러잖아. 근데 정말 잘 그리는 애들은 선을 하나 딱 그렸는데 뭔가 뭐지? 나 마음이 뭔가 이상해 이런다니까요. 진짜 그런 애들이 진짜 예술을 하는 거지. 그들이 마이너로 들어온다. 우리는 더 마이너로, 더 심해로 따라올 수 없다. 아 인정. 아 진짜 근데 있으면은... 5개월 구동행 감사합니다. 내가 얼마 전에 미팅을 갔다 왔는데 너무 양지로 나가려 하는 거야. 어! 안 된다. 안 된다. 그것은 안 된다. 이러면서 양지로 나가서 내가 좋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 약간 음짐. 그래서 좀 약간 내가 당황했던 게 트위치 처음 넘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되게 올바르고 욕도 안 하고 그런 이미지로 나를 보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욕은 잘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면 묘하게 약간 섹트립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묘하게 뭔가 있거든? 나 아프리카 있을 때도 원래 그렇게 방송을 했어. 근데 트윈치 넘어오니까 우리 세범주 그런 애 아니잖아! 뭐가 안 그런 애지? 원래 그런 애인데? 약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나 보다. 깨끗하게 방송을 해야 되나 보다.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지. 근데 요즘에는 좀 다시 원래 조금 돌아가긴 했어요. 아닌데 원래 그러는데. 원래 그런 애예요. 진짜 아프리카 때부터 안 매웠던 적이 없어. 목소리가 좀 약간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좋지 않나요? 이런 목소리로 그런 트립을.